2021년 8월 9일 월요일 코로나 뉴스입니다. NSW는 8월 9일 밤 24시부터 8시까지 19시간 동안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283건을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시드니 북부의 90대 여성이 그리니치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로써 현재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팬데믹 초기 이후 85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349건이며 중환자가 67명이고 경증 환자가 29명입니다. 다음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리치먼드 최근 지역사회 전파가 눈에 띄는 펜리스 지역은 추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컴벌랜드와 리버풀에 인접한 이 교회는 버논, 노스, 캠든, 킹스우드, 시트, 메리, 오차드힐, 브렉타운, 캠벨타운, 켄터버리 뱅스타운, 페어필드, 조지 리버, 리버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 운동만 해야 하며 집에서 5km 이내에서 생활하고 승인된 직장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했으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NSW 전 지역에 코로나19 테스트 장소가 420개 이상이며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려면 www.nsw.government.au How to Protect Clinic 또는 당신의 GP에 연락하세요. 외출을 할 수 없어 답답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는 교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